안녕하세요, 학생입니다. 2023년 10월 구독자 요청 공부 종목 파두란 걸 추천 알아보자. 파두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고 시총이 1조 8천억짜리 파두. 야, 투자 지표를 눌러보면은 주식 수고 4,800만 주인데 시총이 1조 8천억이다. 부채율 괜찮고 영업이익률은 2% 정도밖에 안 되고 영업이 매출 500억에 영업이익 15인 거 보니까 뭐 신기술이나 뭐지 그런 건가 같아. 막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EPS는 마이너스고 부채 비율은 낮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든지 퍼는 마이너스다. 외국인은 2%. 근데 시총이 1조 8천억. 자, 이거 한번 보자. 뭔지. 파두 1년 차트, 5년 차트, 10년 차트. 아, 23년 8월에 상장했네. 23년 8월에 상장한 거를 이 상장 전에는, 상장이라는 거는 마켓에 그거 누구나 살수 있게끔 공개를 한다는 거잖아. 그럼 공개를 하기 전에는 뭐 이렇게 되는, 이제 제일 잘 팔릴 수 있게끔, 우리 회사가 제일 좋아, 엄청 좋아, 한 1, 2년 사이에 재무제표 이런 거다 손보고 아주 좋게 해서 올리기 때문에 내가 기업을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알아볼 수가 없는데, 그렇다 한번 볼게. 23년 8월에 상장해서 상장가는 28,000원, 25,000원부터 시작해서 올랐다가 47,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39,000원이란 말이지, 맞지? 이게 25,000원 떨어진다고 하면 한 1조 원대, 시총 1조 원대를 바라봤었네. 처음에는 뉴스를 한번 보자. 파두. 와, 이거 뭔데? 맨 뒤. 23년 2월부터 얘들이 상장 언제 했다고? 얘들 상장이 잠깐만 23년 월봉 23년 8월에 했는데 뉴스는 23년 2월부터 뉴스가 나오고 최초 유니콘 됐다, 매출 3조 노린다, 유니콘 등극 대여 온다, 막 이렇게 군부를 떼는 거지. 코스닥에 대여 온다, 군부를 떼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투자한 게 이제 값어치를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상장회사에서도, 상장회사란다, 이게 증권회사에서도 많이 사잖아, 주식을. 가지고 있다 팔잖아, 맞지? 팹리스와 파운더리. 파운더리는 만드는 데고 팹리스는 설계하는 데잖아요. 자, 팹리스 대우 온다. 설계하는 회사. 자, 반도체 IPO 1조 대여. 1조 만에 코스닥에 상장한다. 1조 하반기 IPO. 계속 그런 게 뉴스였고, 8월 돼서 상장했잖아, 어제. 상장 첫날 이런 식으로 나왔고, 뉴스가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는 뉴스들이 엄청 많네. 맞지? 뭐또이이 회사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고 어떻게 어떤 것들 지금 벌고 있고 어떤 시기에 전망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돈될것 같다, 큰게 온다 이런 것만 해야 나온다. 제목을 봤을 때는 12월 정기 편성 시 코스닥 150에 편입 예상 이런 것들도 뉴스로 올려놓았지. 된 것도 아니고. 아이고, 북한하고 우리하고 통일 예상 뭐가 다르노? 자, 일단 넘어가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볼까? 최근 외국인은 사고 있다. 처음에 1.47%에서 9월 5일날, 지금은 2.59%. 샀다. 외국인이 샀을 때 플러스, 외국인이 샀을 때 마이너스, 외국인이 샀을 때 마이너스. 기관이 엄청 팔고, 외국인이 사도 기관이 엄청 팔고, 막 이런 것들이 들쭉날쭉 한다, 맞지? 그럼 기관은, 최근 기관은 팔고 있던 이런 상황이네. 자, 보자. 또 차트를 한번 보자. 월봉, 일봉. 최근 8월에 상장을 해서 쭉 왔다. 이때 한 치고 쭉와 있는 상태. 자, 더 이상 뭐볼게 없네. 또 넘어가자. 남이현 외 22인이 27%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RPC 포워드 8%, 세코라이트 5호 창업 벤처 5%, 자사주 0.16%. 데이터 센터에 특화된 데이터 센터용 팹리스 회사명이다. 데이터 센터 뭐고? IDC 센터.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뭐 데이터에 관한 뭔가를 찾아주고 뭐 이런 연결하고 뭔가를, 그런 데이터겠지.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이터 센터에 특화된 반도체 팹리스 회사네. 클라우드 AI 빅
빅데이터, 5G 이런 것들, 데이터센터 반도체 시장 규모 성장, 데이터센터에서 사용되는 SSD 컨트롤이 데이터센터 그 데이터센터에서 예전에는 하드디스크 썼는데 지금 SSD 컨트롤 쓰는 뭐 NA. 그래서 요게 하드도 쓰겠지. 요거 SSD 컨트롤 하는 팹리스 회사. 요게 메인이 뭐였다 맞지? 자, 배당이 난데 그걸 보면은 18년, 19년, 22년에 상장했잖아. 20년은 없고 20년까지 18년, 19년, 21년까지 계속 적자였어. 매출액 2억, 뭐 52억, 560억, 영업이익 15억 벌었는데 564억 중에 원가 뛰고 판관비 뛰면, 자 분기별로 한번 볼까. 23년 8월에 했으니까 3분기 9월에 매출액 177억이야 매출액. 근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3억이라는 소리는 원가도 뛰는데 고정비도 뗐더니만 적자네. 총 들어간 비용이 더하면 220억 정도가 그 원가 플러스 판관비로 나왔다. 매출은 177억인데 그러니까 뭐야? 순이익이 마이너스라는 소리지. 자, 영업이익이 플러스 되고 순이익이 마이너스 되는 경우는 순이익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에서 세금 떼고 영업과 상관없이 벌어들이는 비용, 그 비용 뭐 어떤 게 있노, 은행 이자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영업이익과 상관없이 벌어들이는 또 이자, 은행에다가 맡기는 뭐 주식 투자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의 기타 수익, 기타 비용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부채가 많은 회사들은 영업이익은 플러스인데 순이익에서 마이너스 될 수 있고, 부채가 적은 회사들은 영업이익이 낮더라도 순이익에서 돈 굴리는 게 많아서 플러스가 될 수가 있는데 얘들은 일단 영업이익에서 나가리 되는 상황에서 순이익은 마이너스 41억밖에 안 되네. 2억밖에 더 안 빠졌다 맞죠? 2억이 더 상승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상승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부채가 낮아서 은행에다 돈 갚는 게 적든지, 그리고 들어오는 돈이 많든지 세금을 덜 내든지. 근데 얘들은 상장했다라는 거는 주식수를 불리면서 자본을 땡겨왔다는 거죠. 자본을 땡겨오면서 여유자금이 생긴 거야. 총알이 장전된 거지. 그러니까 그 전에 부채 비율은 상장, 이게 안 나온다. 그 전에 부채 비율이 280% 봐라. 280% 마이너스 자본 잠식 상태에서 상장해서 그 자본을 60% 선으로 맞춘 거지. 그전에는 돈을 못 벌고 있었다는 소리야. 사업성이 아무리 좋건 뭐 하든 간에 나 같은 경우는 성향상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쭉 가는 걸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별론 거지 맞지? 꾸준하게 잘하는 사람이 내일도 잘한다. 들쭉날쭉 그 야구선수 중에 평균 타율이 3할 오픈하고 뭐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홈런 치고 막 이런 타자하고 꾸준한 사람은 그냥 박찬호하고 유현진 비교하면 박찬호는 항상 불안했지만 유현진은 뭐 마음 편하잖아. 요즘은 안 그렇지만 그런 것이라고 해야 되나? 회사도 꾸준하게 매출이 나오고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순이익이 나오는 회사들은 그냥 꾸준하게 간다고 판단하면 되는데 들쭉날쭉 하면 변동성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신뢰를 가지기가 조금 애매하지. 또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얘들은 자본을 안 땡겼으면은 부채 이거는 감당할 여력이 안 된다. 이때부터 매출은 18년부터 이게 정 맞다라면 매출의 숫자는 안 찍혀 있고 21년 52억, 22년 상장하자마자 177억인데 근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상태이기 때문에 얘들은 매출이 더 올라가지 않는 이상, 매출은 뭐 더 올라가겠지. 그 데이터센터에 들어가고 뭐 들어가면 그 자기들 거 써야 된다 하고 하겠지만 일단 지금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거품이라는 소리지. 지금 보여주는 게 없는데 어떻게 미래를 논할 수 있네. 내 성향상 그렇다는 거지. 지금 잘 보여주는 오늘 바로 해야지 내일도 할 수 있는 거지. 내일 다이어트한다, 내일 새해부터 뭐 공부한다 못하지. 그런 사람들 보통 못해. 춤추다가도 내가 춤추고 있지만 오늘 당장 연습하는 사람과 뭐 다음 주 강의 열리면 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다니까.
지금 당장 하는 사람이 하는데 이 회사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자산은 증가, 부채도 증가, 자본도 증가. 90억 땡겼네, 80억 땡겼네. 자본금은 1억 증가, 자본금 1억. 2000, 야들 언제 상장했노? 22년. 이거 애매한데, 이거 언제 상장했지? 잠깐만. 잠깐만, 야들이 23년 8월에 상장했는데, 23년 8월에 상장했는데, 주식수는 4,100만 주에서 4,000, 주식, 23년 8월. 23년 8월에 상장했으면 주식수가 생각 외로 얘들이 안 불어났는데 23년 야들 8월 지금 주식수 몇만 주고 지금 4,800만 주잖아 맞지? 4,100만 주에서 0 700만 주밖에 안 불렸다. 내가 보는 게 맞다라면 700만 주 같으면은 봐봐. 4,100만 주에서 700만 주 같으면 10몇 프로 정도 10 15 17% 여기 4,100만 주에서 10%면 410만 주 아이가? 아, 4, 3, 12, 4, 4, 16, 40%. 아, 700만 주니까 20% 정도. 20% 미만으로서 주식을 늘려, 주식 수를 늘리고 자본을 땡겨 왔단 소리잖아, 어째. 기본 바탕에서 4,100만 주에서. 그러니까 생각 외로 많은 자본을 땡기진 않았고, 뭔가 얘들이 생각하기로 나온다 생각했었나? 일단 근데 벌어들이는 거는 형편없다 이렇게 볼수 있고 자또 넘어가면 파두 이 15년에 설립하고 23년에 상장 매출 구성도 없고 뭐도 없고 유상증자 주식 매수 선택권 유상증자 주식 매수 선택권 이게 뭔 소리냐 스톡옵션 스톡옵션 스톡옵션이란 소리 뭐 아무것도 없다 아 이거 뭐 위에 본단 말이고 재무분석 이거 매출액 22년 매출 분기 자 22년 176억에 원가 와 원가는 41억밖에 안 들어간다 고정비 그러니까 얘들의 이제 팻니스니까 이제 연구비 R&D 뭐 이런 비용들 원가는 엄청나게 적게 들어가네 432 4416 40% 정도밖에 안 들어가네 고정비가 178억 금융수익 7억 들어갔고 원가 비용 4억 나가고 법인세 41억 나가고 하여튼 뭐 이게 얘들은 재무로서 일단 볼게 없다. 기업 어떤 일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보이니까 그게 지분해놔. 보자. 10% 이상 주주. FT 파인트리 2호 장내 매도 스트리 다 팔고 있다 맞지? 거래단가 7,500원에 이거 언제 팔았는 건데 이거 23년 8월에 이거는 이렇게 봐가지고는 답이 없다. 전자공시 한번 보자. 전자공시 최근 공시자료 50 검색 최근 공시자료 안 나오노 최근 공시자료 안 나온다. 그럼 전자공시 한번 보자. 전자공시 들어가 가지고 파두 걸 한번 보자. 파두 두 페이지 감사 보고서. 이봐라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23년 4월 투자 설명서 증권 신고서 감사 보고서 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실행 실적 투자 설명서 기재 정정 요걸 봐야 되겠는데 맞지 이런 것밖에 없다 뭐실 그거 얘들은 상장 아 8월에 상장했으니까 뭐 없네 감사 보고서 증권 신고서 투자 설명서 이거 봐야 되겠지 이거 한번 보자. 투자 설명서, 붉은색. 31,000원을 그 사는 가격으로 했다. 31,000원. 지금 얘들 주가가 얼마였지? 얘들 주가 얼마였나? 39,000원이네. 상승했다 맞지? 자, 요약 정보를 한번 보자. 본문을 보면은 세계 경기 전망 막 딴소리 해놨고 SSD 컨트롤러 이거는 쓰는 거는 확실해 맞지? 그 데이터 센터라는 게이 지금 5G가 막 횡행하는 시기에 막 모든 세상의 모든 데이터는 계속 저장시켜놓고 구글, 유튜브 이런 데다 계속 저장시켜놓잖아 동영상 올라가면 그런 데이터가 막 있기 때문에 저장을 계속 시키고 이게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수명 주기도 있고 3년에서 5년밖에 안 된다 하네. 그런 거를 얘들이 이제 왜 이래 됐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변동 위험, 아까 전에 다 봤던 거잖아. 아, 이거 뭐 매출 일반 사항, 증권, 투자 위험 요소, 얘네들이 팹리스잖아. 반도체 설계를 하는 회사. 이거 뭐 자금의 사용 목적, 자금을 땡기는데 쓰려고 하는 게 어딨노? 운영 자금에 한 379억 쓰려고 하고, 갚는 데는 안 쓰고, 시설 자금 150 쓰려고 하고, 그래서 기타 1360억 쓰려고 한다. 뭐 주력 제품인 PCIe, Gen3, Gen4를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용 NVMe SSD 개발려고 하는데 이제 쓰려고 하고, 얘들은 이걸로 가지고는 어떻게 읽을 수가 없다. 어째 시설 투자 23년에 137억 쓰려고 하고, 24년에 427억 쓰려고 하고, 원자재 구매 대금에 100억 이런 식으로 연구 개발 작업. 이걸 이런 회사는 미래를 보고 그냥 될 것 같다 생각해서 그냥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것밖에 안 보인다. 맞지? 야, 이거 뭐 알 수가 없다. 이거 트레스티 코드, 이거는 진짜 전문 좀 공부해야지 알 수 있는. 운영 자금, 원재료 구매하는 거에 돈을 많이 쓰네. 돈이 없어서 이거 뭐 사는데, 물건 사는데 돈을 많이 쓴다. 맞지? 투자자 보호 필요 없고, 발행인, 회사 개요, 사업 내용, 사업 내용 보자. 시스템 반도체였고, 재무에 관한 거. 재무? 매출액, 잠깐만. 유동자산, 어떤 게 덩어리가 큰지 한번 보자. 23년 1분기잖아. 자, 매출 채권 별 차이 없고, 재고 자산 줄어들었고, 유형 자산 늘어났고, 무형 자산 늘어났고, 부채가 30억 정도 늘어났고, 자본금 조금 늘어났고, 이익잉여금이 플러스가 돼서 4천억이 마이너스라고? 이거 단위가 얼마야? 단위가 원이네? 4천억인데 이거? 4천억인데?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 4천억인데 이게? 마이너스 4천억이 플러스가 됐다라는 거는 이게 뭐가 플러스 되기도, 이익잉여금은 이익 결손금이라고, 이렇게 돈을 벌어서 쌓이는 곳인데, 이게 얘들이 돈을 못 벌었잖아. 못 벌었는데 돈이 쌓였다는 건 돈을 땡겨와서 이게 플러스가 됐다는 소리잖아. 근데 이게 왜 4천억이나 돼? 1800이었는데 숫자 잘못된 거 아닌가? 맞지? 애매하다. 22년 1년치는 560억 매출 중에 44억이 영업이익이었고, 당기 순이익이 손실이 2200억. 그러면 한 달에 100억, 200억씩 썼다는 소리잖아. 한 달에. 이거, 와, 이거, 뭐 어떻게, 뭐 이렇게, 감이 안 온다. 어? 이거 감이 오나? 8기, 8분, 이거 작년 거. 법인세를 935억 썼거든. 금융비용 933억. 금융비용이 933억이라는 소리가 뭔 말이겠노? 금융수익은 이자수익 이런 거란 말이야. 2억 6천. 금융비용은 이자비용, 뭐 돈 빌려가 돈 갚는데 933억이 들어갔다는 소리거든. 근데 지금 933억이 4억 8천으로 바뀌었다는 소리잖아. 확 갚았다는 소리지. 어떻게? 상장하면서 돈을 땡겨와가지고. 이거는 다시 한번 보자. 자본 잉여금, 이익 잉여금, 2억에서 6, 마이너스 600억, 800억, 마이너스 1400억. 봐라, 1400억인데 4천억이 아니고 잘못 적은 것 같다. 맞지? 21년도에 1400억, 그리고 또 400억 까먹었고 4억 나갔고, 21년 12월에 1800억 되었다가 또 930억 까먹었고, 아, 4천억 되네. 그리고 검토받지 않는 재무제표도 2800억까지 올라갔다가 23년 1월 1일에 4000억까지 마이너스 했는데, 이게 부도도 안 나고. 와,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자본준비금이라는 이거 그 유상증자를 하면서, 잠깐만, 유상증자를 119억치 자본잉여금 발행가, 자본잉여금, 여기에 발행가가 있고 액면가가 있잖아. 액면가 어딨노? 이거 봐봐라. 봐봐라, 여기 시가총액 액면가가 100원이지. 한 주당 100원인데
발행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3만 천 원에 발행했답니다. 3만 천 원 빼기, 3만 천 원 빼기 100원. 이게 뭐다? 자본잉여금으로 들어간다고. 자본잉여금. 자, 여기 요 항목으로 들어간다고. 자본잉여금 항목으로 들어간다고. 자본금은 100원 곱하기 39,000원에 한 주. 나머지 금액은 자본잉여금으로 들어간다고. 근데 자본잉여금으로 들어간 39,000원이 아까 지금 700만 주인가 곱하기 4,100만 주에서 4,800만 주에 700만 주 있잖아. 70만 700만은 공이 11개면 1, 10, 100, 1000, 1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2000억 들어왔는 거가? 아, 나 이거는 이 11이 나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숫자가 감자다. 216 잠깐만. 2160 1000 602 13개 2.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200억 아닌데 내가 어디서 잘못됐지? 하여튼간에 자 요렇게 자본잉여금이 요렇게 유상증자로 상장을 하면서 쌓이고 이만큼의 돈이 그래서 여기에 있던 돈이 여기로 싹 갔단 말이잖아. 여기에 있던 돈이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여기로 여기 있던 돈을 여기로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되는 게 플러스로 바꿨다. 맞지? 맞나? 맞을끼야.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보면은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플러스, 투자활동 현금으로는 마이너스. 뭐 썼는데? 유형자산 28억, 금융자산 돈놀이 하는데 25억, 재무활동 117억, 유입이라는 건 돈 땡겼던 유상증자 또 121억치. 아까 유상증자 이거 121억. 어? 121억. 이거하고 합치면 121억 아이가? 아닌데. 유상증자 121억치 또 땡겼나? 하여튼간에 연례되어 있는 종속기업 부채총계 매출. 아 이거는 그냥 이 회사를 국내 매출이 113억, 미국 매출이 62억. 증가하긴 맞아 맞지? 증가하는 건 있어. 증가하는 건 있지만 이게 좀 견딜 수 있는 총알도 있을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커갈지는 모르겠다. 맞지? 어떻게 커갈지는 모르겠다. 야, 뭐 나와 있는 게 전문가 의원 필요 없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 없고 대주주 거래 계열 회사 임원들 74년생이네. 74년생이면 윤석열 나이로 49. 서울대 컴퓨터공학 박사. 6.9년 근무했네. 6.9년. 남이현 대표. 이지효 서울대 산업공학. 이렇게 돼 있는 나이는 굉장히 젊은 층의 CEO들이 하고 있는 건 보이는데 이게 뭐 어떻게 이 회사의 비전을 내 눈에는 못 찾겠다. 못 찾겠다. 이게 SSD 거기에 컨트롤러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사업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나오니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재료가 잘 없다. 맞지? 이거 한번 검색해 볼까? 파두 공모주 청약 PDF 파도 PDF 파도 요게 파도인가? 파도 PDF 이게 파도 이래 돼 있다. 파도 PDF 본 자료는 이게 보는 게 낫겠다. 맞지? 이거 보는 게 낫겠네. 여기 있다.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글로벌 데이터는 올라가는 거 맞아. 나도 인정해. 글로벌 반도체는 올라가는 거 맞아. 올라가는 거 맞아. 자 처음에 AI 모델 규모 이제 증가하고 AI 반도체의 필요성. 얘들은 AI 반도체, 얘들은 데이터센터 반도체라고 했으니까 챗GPT 뭐 이런 거 나왔고 AI 챗GPT, 넷플릭스 스트리밍, 연산 통신 저장, 반도체 네트워크 막 이렇게 커지니까 혁신이 필요한 반도체 시장. 야,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떨어지고 이거 저 회사가 뭔 상황인데 한국의 탁월한 반도체 역량 글로벌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혁신 얘들이 들어가는 게 글로벌 요런 SSD 컨트롤러 요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설계하는 회사잖아. 데이터 센터의 핵심 반도체 도면 직접 그리고 컨트롤러의 중요성 컨트롤러 얘들이 들어가는 컨트롤러 낸 SSD 컨트롤러 요거 들어가는 거 요거를 설계하는 회사. 자, 과거의 SSD 데이터 센터 SSD 고성능 고신뢰 차세대 컨트롤러가 필요. 먹통되면 안 되니까 고효율 아키텍처 개발 기술이 있는 것 같은데 맞지? 이 회사만 처음에 돈을 못 벌어서 돈을 땡기고 그러진 않겠지.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상장까지 한 회사들은 이 회사가 좀 이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게 해야 되나? 장점으로 1세대 상용화는 18년, 첫 고객 인증 절차 19년에서 20년 사이에 첫 고객, 2세대 상용화, 2세대 고객 인증 21년도에 3세대 반도체 PCI Gen 5첫 양산 개시 22년에서 23년 넘어갈 때 복수의 미국 빅테크에 들어갔단 말이잖아, 맞지? 130여 명의 인력, 그러니까 얘들의 판관비가 그 170 몇억씩 막 고정비가 3분기에 그래 들어갔으니까 3세대 상용화, 3세대 고객 인증 기술이 있는 거 맞다, 맞지? 그 130여 명의 인력이 230여 명으로 늘어났다. 다수의 고객 대상으로 한 스케일업 예사. 요거를 봤을 때는 괜찮다 맞지? 1단계, 2단계, 지금 3단계 시장이다. 글로벌 종합 팹리스로 자리 잡자. 이런 것들 팹리스 데이터 센터 SSD 컨트롤러 팹리스 회사. 자, 전력 반도체, 통신 반도체, 연산 반도체, 메모리 스토리지. 이 다가 IPO. 시총은 1조. 지금 1조 얘들 시총 얼마지? 지금 시총이 1조 잠깐만, 이거 파도 1조 8천억, 1조 8천억, 1조 8천억. 자, 재무제표 이건 아까 전에 봤던 거고, 이게 다다. 요거 다다. 한개 또, 요것도 볼까? 전자공학회 파도는 요것도 한번 볼까? 주식회사 파도 한 페이지다, 한 페이지. 이 사람이 내보다 두살 많다 하나. 74년생이란 말이가. 윤석열 나이로 59. 퍼포먼스 요런 칩 들어가는 거 파도 칩 초대형 데이터 센터 고성능 서버에 사용되는 저장 장치인 기업용 SSD 컨트롤러와 솔루션을 개발한다. 기업용 그러니까 좀 일반 회사하고 조금 다른 기업용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에 CPU가 엄청 많을 거다 맞지? 거기에 들어가는 그 뭐라 해야 되나 이거? 기업용 SSD 컨트롤러를 만드는 팹리스 설계하는 회사 선도자 그러고 빅테크 회사들도 몇개 해야 딱 하고 괜찮네 괜찮네 이게 시총이 1조가 넘는단 말이잖아요 팹리스 유니콘 문 열었다 파도 요거 한번 보자 IR 협회 파도 아 이거 뭐고 IR 신청 없다 파도 요렇게까지 여기까지만 보자 뭐 봐도 많이 봤다 일단 나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안된 회사는 한 2, 3년 지나야 자기 가격을 찾아가고 이런 것들 거품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지나 보면 이제 안정화되고 이제 자기 가격 찾아가지 않겠나 근데 지금은 이 회사가 보여주는 건 없고 예상한 걸로 이제 그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 이 회사가 잘 해왔고 잘할 것이고 이런 거는 말 못한다. 하지만 뭐돈 쓰고 있는 거, 투자하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잘뭐 뭔가를 하고 있네. 꾸준한 돈을 쓰고 있고 그리고 상장하면서 돈을 잘 땡겨왔고 그래서 회사를 더 안전하게 굴리고 있는 그런 환경이고 처음부터 잘하고 있으면서 돈을 땡겨오고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상장하면서 돈을 땡겨서 그 모든 게 이제 해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렇게 해석된대.